블랙핑크가 애용한다는 전동 캐리어.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그런데 다들 보험 들었냐고! 무면허. 최근 정말 무면허로 이 전동 캐리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있는데요. 일본 오사카시 후쿠시마구의 보행도로에서 전동 캐리어를 타던 중국인 유학생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겁니다. 이 전동 캐리어는 최고 시속이 13km인 제품입니다. 일반인이 생활용 자전거를 탔을 때 평균 속력이 15에서 20km가 된다고 하죠. 오사카부 경찰은 이 전동 캐리어를 원동기 장착 자전거로 보고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해당 유학생은 면허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엔진 크기로 차량을 분류하는 일본 법률상 전동 캐리어는 배기량 50cc 이하인 오토바이와 똑같이 취급됐던 거죠. 게다가 브레이크와 방향 지시 등이 없기 때문에 공공도로에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하네다 공항 등도 안전을 위해 전동 캐리어를 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캐리어는 이제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크래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원동기 장착 자전거로 봤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행 법령상으로는 법규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도 전동 킥보드처럼 규제를 완화한 개인형 이동 장치도 있던데 여기에 해당되진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실 무게 요건하고 속도 요건만 충족을 하면 개인형 이동 장치에 속합니다. 전동 캐리어의 경우에는 무게가 30kg를 넘을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시속 25km 이하의 속력일 것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 장치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 행정안전부령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딱 세 가지로만 한정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 캐리어는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캐리어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규정되지 않은 건데요. 전동 킥보드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됐다고 해요.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거고요. 이 전동 캐리어 부분은 많이 사람들이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행정안전부령만 바꾸면 됩니다. 나중에 추후 보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캐리어를 탈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거의 스쿠터에 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일본과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뭐 도나 공항 내에서 운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음주 후에 탑승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으면 이 캐리어는 타지 말고 끌고 다니셔야 되는 거고요.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도 오토바이와 달리 차도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도로 운행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다고 해도 실내나 공원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칙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게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2023년에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면허를 경찰청에서 뭐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곧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편리하고 재밌어 보여서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현재로선 헬멧 착용과 면허는 필수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무면허 운전은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보니 만만치 않은 이 녀석. 그냥 있는 거나 써야겠다. 이게 두 명 이상 타도 되는 건지. 두 명이 타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명이 타는 게 이렇게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또 안전을 위해서는 한 명만 탑승하게 정해져 있습니다.